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열대야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열대야 정철호. 해마다 이맘쯤 당신은 마치 휴가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. 축축한 외투를 걸치고 텁텁하게 입맛을 다시며 온밤을 지새웁니다. 밤새 잠 못드는 날들, 흔들어 깨우는 당신. 눈가에는 어느새 멍이 들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집니다. 그래도 하루는 가고 당신은 내년에 보자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. 당신이 가기에 가을이 옵니다. 네, 또 장마가 끝나더니 이제 열대야가 시작됩니다. 열대야와 더불어 모기들도 보다 더 극성을 떠는 것 같습니다. 밤새 습한 더위와 모기에 시달리면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여름이 있기에 가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계절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인생에서도 열대야와 무더위는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을은 오고 그리고 또 봄도 오는가 봅니다. 오늘은 열대야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